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 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고 있는 2022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이제는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플레이오프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건국대학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지웅, 박상우, 조한이, 최승빈, 프레디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섰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자, 베스트5 김보배, 유기상, 신동엽, 최영찬, 이규태 선수가 나섭니다. 이제 양팀의 1쿼터 경기 팁오프와 함께 출발을 알립니다. 높이 싸움. 연세대가 먼저 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외곽 쪽에서 측면 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한번 유기상. 자, 클락 떨어지고 있어요. 외곽 먼 거리 딥쓰리 성공시킵니다. 자, 처음부터 석점으로 길게 유기상 이어받았습니다. 김보배 스크린. 자, 두 명 사이 돌파 이후에 플러터. 마무리를 짓는 유기상입니다. 조한이 순간적으로 올라왔고 곧바로 두 점을 성공시키네요. 짧게 다시 이어받고 그대로 조준. 자, 인앤아웃 들어가네요. 유기상의 득점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가 공격 흐름을 가져갑니다. 안쪽으로. 자, 이규태 쪽 연결 완벽했습니다. 네. 자, 조한이 커딘을. 조한이 브레이디 스프링 있었고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조한이 레이업. 막혔어요. 아, 계속해서. 자, 빠르게 최승빈. 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자, 신동엽 쪽으로 연계. 신동엽 왼손으로 뛰어넣고 들어갑니다. 짧게 줍니다. 유기상 돌면서 직접 오른손 플러터 마무리 짓네요. 차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최승빈 마운트 패스 프레디. 오호. 이걸 또 빼앗아내는 연세대학교. 길게 줍니다. 이규태 가볍게 맨투샷 마무리. 자, 훌륭한 디나의 수비. 또 신동혁 들어갑니다. 신동혁. 오, 지금 오히려 조한이 쪽으로 패스로 이어졌습니다. 조한이 골밑 레이업. 네. 들어갑니다. 짧게 이어봤습니다. 샷클락은 2초. 자, 두 점 시도. 백사 성공. 오른쪽에서 한번 피하고 다시 백지웅 쪽으로. 백지웅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좋은데요. 자, 백지웅 세운 이후에 짧게 패스. 어허. 자, 그러면서 박선웅 올라갑니다. 박선웅 레이업 들어갑니다. 시간적인 털어보죠. 네. 지금은 골대. 조한이가 빠르게 이동. 조한이 뚫어냈고요. 마운트 패스. 그러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 최승빈 부딪혔습니다. 네. 측면 쪽 곧바로 석점 조준. 들어갑니다. 안성호 시간에 점차 떨어지고 있고 골밑에서 쳐냈습니다. 블락샷 상당하네요.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3-13 10점 차 연세대학교가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곽의 지원이 이뤄져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신동엽 짧은 거리 두 점 깔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규태 선수의 볼 스크린이 워낙 단단하거든요. 다시 외곽 쪽. 자, 직접 치고 들어가고. 좋아요. 연결. 네. 두점 들어갑니다. 박상우 선수가 잘해주는데요. 네. 불태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보배. 좋겠어요. 상쪽 연결. 그리고 골 밑에서 올려놨네요. 영리합니다. 네. 바로 올라가면 이제 블락을 당하니까 오히려. 최승빈 연결. 다시 한번 백지웅 쪽으로 연결. 45도 소준 들어갑니다. 좋은데요. 자, 백지웅 선수 보름는 움직임을 네, 활용하죠. 상당히 많은 움직임. 빠르게 최승빈. 최승빈 골밑. 성공. 훌륭한 공격입니다. 네. 아, 백지웅 선수의 보름는 움직임을 활용해서 백지웅 쪽으로 한번 물러선 이후에 쏩니다. 네. 자, 브레디 쪽 연결. 이게. 그리고 도전 성공. 야, 두 점 차예요. 지금 2쿼터의 연대가 슛 시도가 거의 없는데요. 네, 외곽 쪽 백지웅. 석점 성공시키면서 역전입니다. 역전입니다. 어려워요. 외곽 쪽 빼줬고 그대로 조준합니다. 들어갑니다. 안성호. 백지웅 조아리 연계 이후에 백지웅이 외곽에서 쏘면서 들어갑니다. 와, 백지웅이 지금 석점 슛. 자, 보통 빠르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조아리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살짝 놓쳤다. 조한이 패스 연결. 최승빈 들어갑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드리블 돌파할 때 조아리 올라가는데 시간 얼마 없어요. 자, 쏠 수 있죠. 박고 쏩니다. 아, 들어가지 않네요. 조금 길었네요. 네, 리드를 가졌던 건국대학교 하지만 한 점 빚어 있는 상태로 이 쿼터를 마무리 뒤에도 많은 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슈터인데 전반에 어시스트. 최승빈 다시 박상호 외곽에서 초준 들어갑니다. 박상호 그대로 쏴보는데요. 인앤 아웃 다시 한 번 리드로 마무리 됐습니다. 조한이가 직접 치고 들어가요. 조한이 골밑 다시 외곽 쪽 박상호 쪽으로 어렵게 흘렀고 오 너무 클러치에 성공시키는 박상호입니다. 이규태 바운 패스 그러면서 레이업 시도 다시 한 번 밀어넣으면서 김보배 늦죠. 이게 연세대학교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 줄어듭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본대 공격. 최승빈 깔끔하네요. 최승빈 선수 엘보 터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아리 짧았고요. 리바운드 프레디 2점 성공. 프레디 아 박사옷이 정말 박선욱이 패스 중앙 쪽에서 3점 성공. 아, 최승빈 다시 한번 배성재 이어받고 최승빈이 쏩니다. 딥턴과 좋습니다. 아, 최승빈 골 지키면서 그대로 뛰어가는데 오, 성공이 됩니다. 아, 좋은 공격이에요. 짧게 줍니다. 김보배 다시 한번 신동혁 그리고 뛰어가는데요. 엔드원 짧게 줍니다. 최승빈 다시 한번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러서면서 쏘는데요. 오, 프레디에게 곧바로 또 이어집니다. 프레디 정말 부진을 잘하네요. 짧게 김보배 연결 골 밑에서 김보배 2점 마무리 골 밑에서 와, 돌면서 2점 성공. 야, 자, 이번에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쿼터 리드는 건국대가 지켜내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양팀의 4쿼터 경기 출발하려고요. 끌어내려고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죠. 조한이 쪽으로 연결. 조한이 레이어 들어갑니다. 농구경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신동혁 쪽으로 연결. 2점 들어갑니다. 샤클락이 쫓기고 있죠. 그렇죠. 네. 프레디 쪽에 2점 성공. 필요할 때 또 해결사로 나서줍니다. 슈터나 모렌들러들이 지금 어라운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약속된 움직임이 없었죠. 자 외곽에서 쏴봅니다. 오! 오, 성공! 배성재 괴롭혀주고 있는데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연결 이어서 확실하게 마무리. 자 오히려 에어버리가 이어받고 하지만 바로 찼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뛰어가는데 에드워 프레디입니다. 공격 제한 시간이 오른쪽으로 연계. 자 그대로 플러터 마무리 됐습니다. 연세 일반도 이후에 6위 상위 쏴보는데요. 3점 성공! 6점이 됩니다. 6위 상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역전. 다시 외곽 쪽으로 신동혁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점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하지만 샤클락 떨어지고 있죠. 써야 돼요. 시간 얼마 없어요. 딥3 노려봅니다. 들어가! 백지웅 터집니다. 조한이 놓치고 들어갔고 네. 야, 프레디 리바운드 그리고 프레디 마무리해주면서 리드를 가져옵니다. 역전입니다. 이쪽으로 빼줬습니다. 배성재 짧게 백지웅. 백지웅이 밀고 들어가요. 백지웅 2점 성공. 레이업입니다. 6위상. 자 유경 빠른 공격 필요해요. 네. 6위상 그대로 멀리서 쏩니다. 그리고 바로 2점으로 이어갑니다. 이규태 김준영 제고 골발이요. 프레디가 마무리 했습니다. 야 그리고 길게 이게 들어가는데요. 아 이게 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정말 중요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가 또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한 점차 짜릿한 승부였었고요. 건국대가 대어 연세대를 누르고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야, 이런 게임이 또 플레이오프에서 나오네요. 야, 연세대 입장에서는 홈에서 정말 치명적인